좋은 책인 것 같으나 더 상세히 읽고 싶다. 이러면 독서그룹 끝난 뒤에 자기가 한 달 동안 집에서 책 읽으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달 책은 또 한 챕터만 읽으면 되고. 오늘 독서그룹이네. 한 달이 너무 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 직장 생활, 또 뭐 가정 생활에 전혀 피해를 안 줘야 돼. 이 독서 모임 한다고 막 응? 애들 돌보지도 않고 밥도 안 해줘가면서 책 읽게 되면 그건 땡이야. 잘못 하는 거야. 응? 독서 모임 때문에 가정 생활에 남편은 애들한테 시간 못 주면 그거는 안 돼. 그냥 독서 모임이네 어머나 나 출출해야 되네. 아무튼 출출해가지고 가는 거야. 그래 가서 엉뚱하게 하잖아. 그러면 인도자는 책 한 권 잘 읽고 그 요약한 사람이 잘못하면 보완을 해주면 돼요. 집사님 잘 해오셨는데 그 제목에 이런 면이 있는 거거든요. 요거를 좀 더 하나 좀 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또 막 들어가요. 그래서 컴퓨터는 입력을 시키고 출력을 시키는데 이 독서 모임은요 출력을 하면서 입력이 돼요. 말하다가 어디 어디가 좋다고 집에서 줄칠 때는 별로 안 들어가요 머리에. 근데 이 독서 모임에서 줄을 치면서 남들한테 소개할 때 그냥 팍팍 들어가요 머리에. 그래서 눈 딱 감고 1, 2년간 독서 모임을 해보세요. 그러면 애들한테 말이 달라지고요 남편한테 산소를 공급하는 여자들이 돼요. 그래서 그 가정생활이 풍요로워지거든요. 우리 매일 만나서 재밌다고 주다만 떨어봐요. 하나도 얻는 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 책이 되는 걸 간접 경험을 툭툭 한 번씩 치는 거예요. 응? 그러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 2년 후에는 말도 잘하고 응? 책도 쓸 수 있는 여자 강사도 될 수 있고 속실력 쌓아지고 30, 21세기에 그런 걸 시대에 여러분들이 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세 번째 늘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요. 책 읽기 싫으면요 백에 엄나라 이웃나라 만화책이라도 갖고 다니세요. 시집이라도 갖고 다니세요. 그러면 혼날 때 조금씩 읽어보면은 취미가 생기거든요. 저 책도 두껍게 안 썼어요. 저 항상 갖고 다니면서 참고 왔어요. 네, 그리고 이제는 대화에 대한 거 우리 정 교수님하고 지금 같이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독서 모임 많이 조인하세요. 네, 사모님 하고 계시니까. 오늘 백지를 갖다 놓으시고 신청자를 받으세요. 제 강의 끝나자마자 받아야지 내일만 돼도 신청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제 강의 들은 김에 신청하시고 다섯 명씩 속으로 말할 수 있으면 좋으니까. 아, 이것도 마이크 되나? 해보세요. 독수리, 대화해야 되는 거. 제가 대화하기 전에 어릴 때부터 책을 가까이 했거든요. 책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한테 상처를 받잖아요. 제가 부모님한테 상처받고 형님한테 상처받고 근데 받았었습니다. 꼭 받았었어요. 책은 상처를 주지 않는다. 사람은 상처를 주는데 책은 아무리 가까이 해도 상처가 안 돼요. 그래서 책은 늘 가까이 하다 보니까 책 읽는 즐거움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세상에서 하는 그 경험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 받아쓰겠습니다. 쾌락과 희락이라는 쾌락적인 경험이고 희락적인 경험이고 이제 쾌락적인 경험은 뭐냐면 뭐 바람을 핀다든가 그 부에 도하고 그런 게 쾌락적인 경험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도박하는 거 있잖아요. 돈 따는 데 얼마나 쾌락적인지 몰라요. 그죠? 도박을 한다든가 뭐 부에 도하고 바람을 핀다든가 맛있는 음식만 찾아다닌다는 거 그런 거는 아이스크림 마시는 게 쾌락적이잖아요. 네. 쾌락은 따라서 중독을 나는데 쾌락을 쫓다 보면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도박 중독에다가 외도 중독에다가 성 중독 그죠? 그래서 이제 쇼핑 중독이나 이제 쾌락을 자꾸 쫓다 보면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희락은 희락은 행복을 나눕니다. 희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성경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런데 희락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joy,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기쁨. 기쁨이 어디서 오느냐면 제가 우리
이거 이제 여기 창문을 뭐라 해야 되나 스테인 글라스만 눈이 깊으잖아요. 여기 꽃을 보세요. 눈이 즐겁잖아요. 자연을 보면은 눈이 희락하지 않습니까? 이건 쾌락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소녀딸을 보면은 거기에 희락이 있잖아요. 그건 기쁨이잖아요. 기쁨. 기쁨은 이제 한국적인 기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쁨에 크게 기쁨을 주는 것이 자연. 그 다음에 이제 책 읽는 거예요. 그 독서의 즐거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Joy of reading. 책 읽는 즐거움이잖아요. 이건 중독이 되는 게 아니고 희락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책 읽는 즐거움. 그거를 그래도 저는 일진이고 아주 봐가지고 책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책을 통해가지고 이제 부부관계도 변화되고 이제 제 아내가 말하는 그 많은 그 성장과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니까 거기 이제 많은 행복이 되었죠. 그래서 제가 요즘 여기 미국에 와서 이제 금토일 이렇게 집회를 기도하는데 그 월화수목 예, 이럴 때는 예, 먼저 와가지고 여기 빌포교회에서 이제 그 두 시간 특강을 했어요. 그래서 화수목 이렇게 시간이 남을 때 시간이 남을 때 이제 뭐 관망을 한다든가 그래가지고 우리 정 목사님하고 저기 인원하고 갔어요. 내가 가서 저 워터 그 택시를 탔는데 그것도 희락하더라고요. 워터 택시 타고 이렇게 그 바다 이렇게 잠깐 나갔다 오는데 또 즐거운 것이죠. 쾌락적이진 않아요. 그러나 희락적입니다. 즐거운 경험이죠. 그 잠깐이요. 그리고 많은 시간을 저는 어떻게 하냐면 시간 나면 그 호텔 같은 데서 책을 봐요. 그래서 저는 그 관광보다 훨씬 더 즐거워하는 게 뭐냐면 책방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스 노블이나 보더스나 책방을 가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이제 또 영어를 할 수 있으니까 영어로 된 책, 번역되지 않은 책을 읽어야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보는데 저희 집 아내가 이제 자기가 혼자 길에 떠들고 나가고 내가 무슨 얘기하면 길에 시간 남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말을 언론에 자유가 있는 거고 그래서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 그 이런 책을 지금 보고 있는데 요번에 미국에 와서 발견한 책인데 뭐예요? 제목이 뭐예요? 뭐라고 했어요? 플레이. 책 제목이 플레이. 그리고 오늘 아침 설교하면서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놀이가 창의력의 어머니라 창의력인 천국 놀이에서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National Institute for Play 미국의 자체에 있는 나라 Play 국립연구소 놀이 국립연구소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소장이 쓴 책이에요. 근데 읽으면서 참 많은 걸 배웠는데 딱 하나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서 이 얘기를 하고 시작하고 싶어서 네? 근데 사람이 그 Sleep Deficit 이제 우리가 저 한국에서 뭐 이런 거 시차가 바로 바뀌면서 이게 저 수면 부족 있잖아요. 수면 결핍증, 수면 부족 이렇게 잠을 자야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럼 나중에 잠이 쏟아져.